네, 대부도와 제부도 코스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광명으로 가볼까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광명 동굴이 연휴 나들이길로 제격입니다. 춥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설 연휴 내내 문을 열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광명 지역을 취재하는 조윤주 기자가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동굴 여행은 바람길에서 시작됩니다. 차가운 겨울 한파가 이어지는 날에도 동굴 내부는 실내 관광을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지금 동굴 밖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굴 내부 온도는 12도 선으로 춥지 않아서 실내 관광을 즐기기가 좋습니다. 바람길을 지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웜홀 광장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인증샷을 남기기에 좋습니다. 빛의 공간을 지나면 예술의 전당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동굴 벽면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쇼가 펼쳐집니다. 공연 관람이 끝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아쿠아월드에 도착하는데요. 세계 곳곳에 다양한 물고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쿠아월드를 지나면 동굴 지하로 가는 가파른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을 따라 쭉 내려오면 동굴 지하 세계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는 지하 안반수로 가득 찬 지하 호수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계단을 다시 올라오면 길이 41m에 달하는 거대한 용조형물이 관람객을 반깁니다. 이 공간에서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볼거리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음 코스는 광명동굴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근대 역사관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이 1912년 우리의 일제강점기 아픈 시기죠. 그때에 일본인이 이곳에 금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인력과 자원을 수탈해간 현장입니다. 땅 열어보니 금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은, 동, 아연 이런 게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즐겁게 관광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아픔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동굴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와인 동굴입니다. 이곳은 170여 종의 국산 와인이 전시되고 있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굴 내부를 둘러보는 데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계단이 많고 오르내리는 길도 많아서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고 유모차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기 띠는 필수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광명동굴에 왔다면 광물체험 전시관에 들러 보석회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아이가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광명을 왔는데 광명에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보니까 동굴이 첫 번째로 나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불빛도 예쁘고 찬란했고 폭포도 있고 또 아이가 보지 못했던 물고기들도 있고 또 다양한 보석채기 체험 같은 거가 할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광명동굴은 승용차로 올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 주차장에서 동굴 입구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다만 공휴일에는 방문객들이 몰리다 보니 주차가 꽤 혼잡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광명역 8번 출구 방향 버스 승강장에서 17번 버스를 타면 광명동굴까지 15분 정도 걸리고 배차 시간은 15분입니다. 광명동굴 입장료는 만 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무료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